볶음밥에 간장 맛이 나는 겁니까? 약간 안 매운 뭔가 약간 그냥 돼지 볶음인데 맵지 않아요. 약간 단짠단짠 네, 느낌이. 약간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?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. 아 그래 물론 네가 만들었죠. 그치 그냥 제가 그쵸. 아니 약간 그냥 레시피 안 보고 그냥 막 해요. 그게 진짜 네, 잘하는 요리인데. 네. 아 그렇지 그렇지. 와, 그게 손맛이 느껴지고 그냥 뚝딱뚝딱. 간장 돼지 볶음. 네. 다른 요리 또 뭐 잘하는 거 있어요? 뭐. 다 할 수 있어요. 아, 미역국 잘 끓여요. 미역국을 잘 끓여요. 미역국. 야, 미역국도 자기만 레시피가 있어요. 어떻게? 아니, 뭐 넣어요? 미역국에도 물론 미역이 들어가지.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. 참기름 넣어야지. 어. 그렇지. 바질마늘 넣고. 바질마늘 넣고. 국간장을 넣고. 국간장 넣고. 네, 소금과 그런 걸. 그럼 뭐 고기도 넣고. 고기 뭐 넣어요? 어떤 소고기? 소고기 미역국. 네. 그렇지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그럼 멤버 생일 때 끓여 주면 되겠다. 그죠? 그렇죠. 끓여 준 적 있어요? 있어요. 누구? 생일 때도 네. 아 맞네. 생일 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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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